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액트로입니다. 액트로가 어제 18%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2차 전지 소재 부분 진출이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래도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된다. 실적 개선세가 받쳐줘야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액트로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뉴욕 시장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대비하기 위해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액트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액트로 왜 이렇게 많이 어제 올랐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제가 임순재 대표님이. 네. 네. 일단 뭐 액트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용의 핵심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와의 관련돼서 이제 조금 생산 규모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신규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이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전극 소재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과 그래핀 기술 관련된 이제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체결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료 전지 촉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전극 물질의 표면을 그 다공성 그래핀 쉘로 코팅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뭐 갖고 있었던 이제 그 뭐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아니면 연료 전지의 전극을 이제 좀 더 그래핀으로 한번 코팅을 해서 좀 더 내구성을 높이고 이런 배터리에 대한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독자 기술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뭐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아직 이제 그 단순히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산화 기술을 같이 개발할 걸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개발된 그 재료를 본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실리콘 그러니까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코팅을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전 효율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수명 저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기존과 다른 좀 신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뭐 제조 공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차 전지가 계속 지금 시장에서 포지션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어떻게 보면 그 충전 효율성이나 내구성을 기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아마 좋은 하나의 그 기술이 이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그 회사 측에서 보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회사가 기존의 카메라 부분에서의 그 영업 그 적자 부분을 아마 이런 쪽으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2차 전지 쪽에서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임순재 대표님은 이 액트로 앞으로 2차 전지 쪽의 사업을 뭐 확장하고 뭔가 포션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대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실적 체크를 해주실까요? 실적이 별로인가요? 네, 일단 기대감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쪽은 보다 보니까 다 그냥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액추에이터가 전부죠. 네. 이런 쪽에서 과거에 중국 법인 갖고 있었던 쪽을 생산량을 줄이고 이제 또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인건비가 베트남은 중국의 절반이죠. 중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베트남 2법인 공장까지 가동을 해서 그러니까 1법인에서는 OIS용, 그러니까 즉 손떨림 보정장치죠. 이쪽과 관련된 액추에이터, 2법인은 폴디드 줌. 그러니까 즉 앞으로 폴디드 줌은 올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그 하이엔드급 모델에서는 거의 다 쓸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애플도 본격적으로 채택한다라고 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그렇죠, 가장 그렇죠. 큰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 베트남 쪽에서 이전이 거의 완료된 뒤에 입업인까지 가동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한 20%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손떨림 보정장치와 이 두 가지, 즉 폴디드 줌이 실적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는데, 근데 지금 혹시나 그러면 지금 가장 또 큰 쪽은 전장용 카메라 쪽인데 그쪽으로 가는 게 없나라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네,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아마 스마트폰 쪽에 좀 더 집중하려고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공장 이전 비용이나 라인 조정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던 부분들이 한 2년 동안 반영이 됐고요. 올해는 회사 측에서는 뭐 연간 최대, 사상 최대 매출,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100억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회사 측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785, 그러니까 즉 올해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는 더 갈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돼가는 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계획 가지고는, 계획은 저희 다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희 다 부자 될 계획들은 가지고 있죠. 근데 과연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올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액트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주목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